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천아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늘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겨울철에 먹기 좋은 쓰레기, 웰빙 식품으로 뜨고 있는 시래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장 언니가 맛있는 무청을 무가 아직 그 동치미문데 동치미문가가 다 자라지 않은 작은 거예요. 그곳에서 딴 무청을 몇 박스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데쳐서 그 고무밴드로 꽁꽁 묶어서 건조실에 말려서 시래기를 만들어 놨었어요. 세 줄 정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 줄을 걷어다가 시래기를 한번 삶아 볼게요. 아, 항상 농장 언니가 이렇게 귀한 것들을 많이 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농장 언니 정말 고마워. 최 사장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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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건조실에 있는 걸 한 줄 요렇게 뗐는데 얼레디 막 너무 막 바싹 말라가지고요. 뗐는데 막 부스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심조심 다 떼서 가지고 와서 일단 물을 적셔놨어요. 물에 적셔놓으니까 이렇게 부스러지지 않게 그 고무밴드 이렇게 끼워놓은 것들을 잘 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먼지 있을까봐 한번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물에다가 한 20분 정도 담가놨어요. 그리고 들통에 물을 붓고 끓였어요. 일단 팔팔 끓고 난 다음 제가 물에 담가놨던 시래기들을 이렇게 건져서 그 펄펄 끓는 물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30분을 푹 삶아줬어요. 30분을 삶은 다음 뚜껑을 닫고 그 물에 그냥 2시간 동안 가만히 놔뒀어요. 붉게. 시래기가 조금 이렇게 질긴 것들은 좀 많이 큰 것들은 껍질을 벗겨서 하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저희 농장 언니가 준 거는 너무 어린 무청이라 진짜 연하고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뺏길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시래기를 겨울에 많이 먹어봤거든요. 강원도 우리 고성군 시골에 살 때 우리 엄마가 항상 이제 김장철이 되면 그 무에서 나온 그 시래기를 그 처마 밑에 줄을 끼워서 이렇게 쫙 말려놨다가 겨울 되면 그걸 삶아서 된장국도 끓이고 볶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을 자주 해주셔서 시래기를 많이 먹어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별미죠. 어린 시절 먹던 고향의 맛이니까. 그때는 뭣도 모르고 먹었는데요. 시래기가 암 환자들의 식단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자주 오르는 아주 좋은 영양을 가지고 있대네요. 시래기 밥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단의 단골 메뉴래요. 암 환자들의 식단에. 이제 시래기는 대표적인 웰빙 식품으로 주목받고 암을 이겨나가는데도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시래기 많이 드세요. 시래기는 건조 과정을 통해서 무청보다 식이섬유가 5배 많아지고요. 자연을 담은 맛에 영양까지 듬뿍 담긴대요. 그리고 당뇨병에도 효과가 좋아서 시래기를 먹으면 포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되니까 덩달아 혈당 수치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래기를 자주 많이 먹으려면 질리지 않게 음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된장국도 끓이고 시래기 된장국 또 시래기 넣고 뭐 갈비탕 같은 거 그런 것도 끓여 먹고요. 그리고 시래기 전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래기 무침도 해 먹고 또 시래기 볶음도 해 먹고 그렇게 시래기는 생선하고 또 고기하고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생선 조림할 때도 소화가 잘 되라고 시래기를 듬뿍 넣어주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하고도 아주 잘 어울려요. 돼지고기, 소고기, 어떤 고기든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볶은 것처럼 이제 맛있게 볶을 텐데 그 볶은 것처럼 이렇게 쌈장 넣고 그리고 저는 소고기로 요번엔 했지만 돼지고기를 넣어도 참 맛있어요. 그렇게 볶아서도 먹고 이렇게 요리 방법을 달리하면 질리지 않게 건강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래기에는 또 황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감귤보다 1.7배 이상 많은 비타민C하고 당근보다 많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대요. 또 우유보다 많은 비타민 B1하고요. B2가 들어있어서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 뭐 성인병, 그리고 암에 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식이섬유소가 많은 시래기 여러분 겨울철에 많이 많이 드세요. 아이고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네. 아무튼 그렇게 아까 시래기를 삶아서 그 물에 그냥 2시간 정도 불토록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이제 시래기들을 꼭짜지 말고 그냥 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지퍼백, 밀폐백 같은 데 담아서 냉동에 보관했다가 먹으면 언제 먹어도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시래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두었다가 이렇게 시래기 볶음도 해 먹고요. 여러 가지 뭐 된장국도 해 먹고 갈비탕도 해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변형시켜서 자주 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래기 한 다섯 주먹을 넣고요. 그 다음에 쌈장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청양고춧가루 살짝 넣고 그 다음에 후추 넣고 그리고 이제 매실청도 조금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게세마리 소스 그것도 넣고 설탕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가루도 조금 넣어요. 그러고 이제 주물주물주물 무쳐놨다가 그거를 끓여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소고기를 한 이렇게 손바닥 정도 크기를 잘라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랑 같이 그 된장 양념, 아까 양념, 모든 가진 양념에 이렇게 조물조물 묻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팬에다 넣고 뚜껑을 닫고 바글바글바글 끓여요. 그 다음에 한참 끓은 다음에 그 뚜껑에서 김이 서려서 눈물을 줄줄 흐르면 그때 이제 뚜껑을 열고 한번 뒤집고 물엿을 살짝 넣고요. 그리고 참깨, 그리고 참기름, 그 다음에 파 숭덩숭덩 썰은 거 넣고 디글디글 이렇게 볶으면서 이렇게 저으면서 볶으면 완성이에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엄마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엄마가 해준 맛 그대로를 한번 내보려고 제가 이렇게 볶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게 완전 밥 도둑놈이지 뭐예요? 그 덕분에 밥을 엄청 먹었답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고향의 맛, 우리 엄마가 해주신 그 손맛을 느꼈으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꾹 눌러주시고 시래기 볶음 드시러 오세요.